이번 주는 내내 시험이라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아, 완전 이렇게 모르는 단어 투성이고. 이렇게 큰 쇼핑몰 뒤에서 소가 노닐고 있어요. 그럼 발리에서나 볼수 있는 풍경 아닐까 싶은데. 이야, 이거 소가 아주 그냥 여러 마리야.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마리나 있네요. 대박. 소 있는 풍경 바로 맞은편으로는 쇼핑몰. 문 열리니까 시원한 바람이 안에서 싹 부는 것이 이 맛에 쇼핑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원해. 1층이랑 2층에 맛있는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밥 먹고 커피 하기에도 좋아요. 바스킨라빈스도 있고 스타벅스도 이제 오픈해가지고 커피 마시기에도 좋아요. 쇼핑몰 안에 박소집에서 박소를 먹을 예정입니다. 여긴 이렇게 그릇을 두고서는 박소를 고르는 데인데, 와, 박소 크기 보세요. 완전 주먹만 해. 골랐어요. 왕박소 하나랑 박소 튀김 하나랑 하얀색 면. 이제 저렇게 볼에다가 매운 쌈발이랑 국물을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먹을 준비 끝! 국물 안에 소고기가 들어있어요. 완전 그냥 갈비탕 수준인데? 쌈발은 좀 더 넣어야 돼. 맵게 먹는 게 너무 좋아. 저는 여기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자. 박소 고장하는 기름이 너무 많이 떴어요. 이것 봐. 너무 이렇게 기름이 많고 쌈발을 넣어도 느끼한 게 안 잡혀요. 그리고 이게 박소가 이렇게 너무 크니까는 거부감이 든다 그래야 되나? 아까 박소를 너무 맛이 없게 먹고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진짜 아주 별로예요. 뭔가 레스토랑 딴 데 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걸 먹어야 박소 이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잘락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오늘 점심은 끝낼 거예요. 지금 와플 먹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거의 10분 정도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몰이 인기가 좋아. 더운 나라라서 다들 막 쇼핑몰에서 먹고 쇼핑하고 구경하고 이러니까 아이스크림 집중이니까. 건포도 되게 싫어하는데 건포도 줬어. 진짜 많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먹고 싶다. 박수 때문에 박수 너무 맛이 없었어가지고 배고프고 죽겠어요. 지금 한 25분 된 것 같아요. 기다리고 포기해야 되나? 이거 버리고. 아 진짜 와플 한번 먹기 너무 힘들어. 아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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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요. 아 와플 언제 나와? 파이널리 이거 만드는데 30분이나 왜 걸린 거지?